수고하셨습니다. 제31회 상상의 날개를 펴다 한국미술협회 영덕지부 회원전에 참석해주신 회원님들과 많은 내외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협회전 전시회 오프닝 진행 순서는 국민은행, 내빈 소개, 지부장 인사말, 축사 및 격려사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성규, 이승주 영덕문의회 의장님 참석해 주시고, 박문현 중국미술협회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명동 영덕예총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승조 전 중국위원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장협의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저희 전시장을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우리 영덕군 강성규 부근선님, 그리고 군의회 이승주 의장님을 비롯한 단체장님들, 교회 내외 기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그 상상의 날개를 펴다라로 주제를 열리는 우리 영덕 미술협회 회원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이제 영동에 와서 이렇게 어떤 미술 전시회는 오늘 처음 와봤는데요. 아마 이러한 어떤 전시회가 우리 영동군의 국민들의 어떤 삶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가치를 높이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잠깐 들어서 미술을 감상하다 보니까, 아니, 화가분들도 전부 다 아름다우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영동의 그 아름다운 화가분들은 영동의 미술협회에 다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아니, 네. 그러고 제 그림을 이렇게 좀 보면서 저는 한국 미술 그림에 대해서 참 문외한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구경하니까 아유, 마음도 좋고 좀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먼저 제 31회 영동 미협전을 축하해드립니다. 작년에 30회 한 세대를 마무리하는 30회 영동 미술협회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만 30주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31회 영동 미술협회 회원전 상상의 날개를 펴다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도 같은 회원으로서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손 한 장만 자, 하트! 하트! 하나, 둘, 예, 감사합니다. 예, 한, 호수에 한, 중요한 일이 되셨습니다. 정말 힘을 걸리는 거예요. 엄청 큰 거지. 보고 싶고, 그래서 사진을 보내온 거를 제가 스케치해 하고 아, 이거를 새 색을 입혀야 되겠다, 색을 입혀야 봐야 되겠다 하고 입힌 게 이 그림이에요. 저 이번 작품은 제목은 밀리터리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밀리터리 청춘, 그다음에 작년에는 밀리터리 위로, 그리고 이번에는 밀리터리 추억이라는 작품을 이제 내봤는데요. 주제는 이제 밀리터리, 대한민국의 아들을 생각하면서. 우유 빼오라니 컵 빼오. 우유 빼라기 때문에 커피를 빼오.